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테크 코리아 6월 27일 이번 주 목금토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스마트 테크라고 하는 VR, AR, 로보틱스,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전시하는 스마트 테크 축제가 시작됩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 놀라운 스마트 세상 5G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저희 나름대로 프리젠테이션, 여기 있는 감히 그 텔레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제품을 마이크로 방송국이란 뜻입니다. 마이크로 스테이션, 마이크로 스튜디오, 마이크로 소프트, 뭐 마이크로자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 마이크로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데스크탑에서, 컴퓨터에서,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장비를 총체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감히 이러한 제품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원격지 강의를 하는 장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원격 강의 되냐 디스턴스 러닝은 레코딩해서 편집해서 보내서 보는 소위 실시간 원격 그 디스턴스 러닝이 아니라 나중에 본다, 원격지에서 본다는 뜻이었지만 이번에 이 스튜디오는 특히 이 스튜디오 방송국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카메라, 컴퓨터, 마이크, 스피커를 다 넣어서 여러분이 작은 공간에서 어디서든지 저보다 더 멋진 강의를 하실 수 있게 하고 지금 이 카메라, 이 마이크가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텔레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제 강의가 강의실을 찍어서 편집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 방에서 강의를 하는 환경인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이런 제 방에서 카메라에 오는 것을 가지고 교실의 칠판을 쓰는 것처럼 그 칠판을 보여주는 강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화면에는 교실에서 프로젝터에 파워포인트를 보이듯이 이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과 장비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비디오다. 이 비디오는 교실에 보는 강의처럼 강의를 보는 비디오인 것입니다. 지금 4G, 4G, 뭐 4G라고는 좀 이상하네요. 4G, 5G의 시대가 지나가고 벌써 6G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네트워크, 특히 그 와이파이에 의해서 나오는 4G의 이야기는 First Generation,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는 고속의 네트워크망으로 핸드폰이라는 고화질 스크린에 모든 세계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연결하고 정보를 나누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 고속도로망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렉처,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것도 그런 거죠. 지금 뭐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런 그 강의를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 수만 명, 수십만 명 혹은 더 이상의 한국 선생님들이나 미국의 선생님들이나 영국의 선생님들이나 전세계 선생님들이 아무도 실시간으로 원격 수업을 교실보다 낫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은 바로 스마트 장치로 강의하는 방식이 실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판단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정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큼 동영상 비디오가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방식의 질문을 드리는 바이고 여러분이 만약 그 해답을 정말 괜찮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선생님이
이걸 강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연습 없이 파워포인트만 가져와서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자유롭게 칠판을 보여가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또 여기서 그냥 원 클릭으로 칠판만 보게, 학생들이 칠판을 볼 때 또 선생님을 같이 볼 때 선생님을 크게 보는 장면을 나오는 것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하는 선생님 볼 때 칠판 볼 때의 장면을 하나의 스크린 스마트폰에 보이게 되는 것으로써 저는 감히 텔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 다림의 특허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선생님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라이브로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저는 이번 스마트텍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 카메라를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나의 가격인 350만원에 감히 출시를 하고 그 카메라, 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그것을 스마트텍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에 구입이 되게 특별 가격을 이번에 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교실에 강의를 하는 이 스튜디오는 노트북 버전, 지금 이 노트북마다 여러가지 기종이 많아서 저희가 어느 기종의 소프트웨어와 모든 환경을 탑재해서 시스템으로 공급을 해드리는데, 여기는 카메라가 함께 가게 되고, 또 이것은 녹화뿐만 아니라 당연히 녹화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녹화만 해도 되죠. 지금 시간이 늦어서 제가 페이스북 방송을 하지 않는데,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 또 양방향 화상회의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의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 마이크로 방송국은 이렇게 그냥 모니터 두 개, 테레비 두 개만 여러분 방에 걸어 놓으시면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노트북에서도 이걸 장착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카메라가 같이 가지만 안 쓰고 요 카메라만 써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마이크로 방송국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실시간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텔레프레젠테이션.com이 다림의 사이트고 텔레-프레젠터.com이 다림의 사이트라고 하면 distancepresentation.com이 다림의 사이트고 distance teaching이 다림이 만드는 사이트의 컨셉입니다. 왜 그것이 아직까지 아무도 등록하지 않은 웹사이트였느냐?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위키피디아에 여러분들이 한번 텔레프레젠테이션을 쳐보시면 놀랍게도 위키피디아에 텔레프레젠테이션 정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스마트텍 코리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USB에 담아와서 저보다 멋진 강의를 하실 수 있다, 아무런 배움이 없이 여러분이 하던 평상시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의해서 가능한가 아닌가, 또 그것이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이 스튜디오 마이크로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을 뵙게 된 것입니다. 텔레클래스는 여러분 장소에서 멀리 있는 교실에 강의를 하는 기술입니다. 텔레클래스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교실의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클래스라는 정의는 비록 그 스마트 교실, 스마트 강의가 수많은 전시회를 가보시면 구글도 스마트 에듀케이션, 스마트 클래스, 삼성도 스마트 클래스, 스마트 에듀케이션이 있지만, 스마트 클래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위키에 정의를 된 것을 찾아보시면 놀랍게도 스마트 클래스는 정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스마트 클래스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강의, 교실에서 강의를 만약 이 스튜디오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스튜디오 화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같이
큰 화면이 나와서 선생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표정을 다, 선생님 제스처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되게 만들어지고 선생님 눈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동시에 눈 맞춤이 일어나는 강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대형 강의실이든 대형 강당이든 이 방식으로 강의하면 된다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 교실 안에서 보는 학생도 또 그 교실 안에 보여지는 이 화면에 이 스튜디오 화면이 나온다고 하면 이 화면이 스마트폰으로 갈 경우에 스마트 클래스가 동시에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일어나며 이 녹화된 비디오는 다시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클래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강의 방식 자체를 이 스튜디오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데모를 지난번 서울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분당 교수님께서 이렇게 큰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는 이 학생들은 전부 여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화면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랴 파워포인트를 볼려 했던 과거의 방식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런 방식을 이 스튜디오 텔레클래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출장을 다니시면서 차 안에서 원격지 학생하고 원격지를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텔레클래스도 이동식으로도 모바일도 다 가능하게 되며, 이 장치는 이제 이번에 스마트에 함께 보이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하려고 하는 M스튜디오 프리젠터라는 더 쉽고 대중형 제품을 이번에 출시해서 이 스튜디오와 M스튜디오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공간으로 초대하게 된다. 그 공간은 버추얼 공간에서 혹은 AR 공간에서 여러분들 강의가 교실에서처럼 교실에서 한 것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AR 클래스, 크로마키가 아닌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강의를 하고,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원격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 미팅룸에서 이걸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프로젝트에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방에서 제 자리에서 제 앞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선생님이 뒤에서 앞을 보고 선생님 앞에 크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보는 눈높이, 가장 뒤에 학생들이 보는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수업을 하는 방식을 rear, 뒤에서 하는 rear class, rear teaching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웹사이트를 rearteaching.com을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프론트 티칭 방식의 교실이 선생님이 뒤에서 혹은 밖에서 원격지에서 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새로운 수업 형태, 새로운 강의 형태, 새로운 교실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스마트텍 코리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다림의 새로운 기술 M2P 새로 출시하는 프레젠테이션 장비와 E스튜디오 마이크로스테이션 장비를 직접 보시고 원격 수업이 어떻게 되는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실시간 강의를 USB 파워포인트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정말 사용해보시고 정말 되는가, 그것이 350만원의 컴플릿 시스템이 제공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이 스마트 시대에 새로운 정보문화혁명에 우리도 다림도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